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강박증 10가지! 영상을 보시고 나는 몇 개의 강박증이 의심됐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첫 번째, 청결, 오염, 강박증. 가장 흔한 유형으로 더러운 것에 예민하고 손 씻기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집에 누가 오는 걸 싫어하고 특히 공중화장실 사용을 꺼립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생긴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전 예전부터 좀 있었는데 손 씻기가 생활화돼 있어가지고 민감해요. 더 좋은 거죠. 두 번째, 확인 강박증. 이것도 흔한 유형인데 의심과 이에 따른 확인 행동. 수도는 잠갔는지, 가스는 껐는지, 문은 잠갔는지 의심되어 반복 확인.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한두 번 가볍게 확인하는 정도? 전 잘 안 해요. 세 번째, 배열 강박증. 크기, 날짜, 색깔별로 모든 것을 정렬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강박. 지갑의 지폐들도 금액 순으로 색깔별로 정리하는 스타일. 지폐를 이렇게 금액대별로 이렇게 딱 위아래 맞춰가지고 정리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번째, 반복 강박증. 어떤 상황에서 마음을 못 정하고 특정 행동을 번갈아 하는 것으로 옷을 입었다가 벗기를 반복하고 물건을 들었다가 놓기를 반복하는 것. 이건 저는 해당이 안 되네요. 저도. 다섯 번째, 저장 강박증. 습관이나 절약, 취미와는 별개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저장. 한번 내 손에 들어오면 쓸모있다 생각하여 절대 버리지 못하는 강박. 저는 좀 있는 게 사용 안 해도 좀 쌓아둬요. 언젠가 쓰겠지 하고 냅두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너무 잘 버려서 맨날 엄마한테 혼나요. 그거 왜 버리냐고. 여섯 번째, 특정 숫자 강박증. TV 볼륨을 자기가 싫어하는 숫자를 피하거나 특정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힘.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전 되게 심했어요, 이게. 어떤 숫자가 뭐 TV 볼륨이나 제 눈앞에 있으면 싫더라고요. 저는 그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노래 들을 때 꼭 볼륨을 22로 맞춰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막 그 미세하게 조절하려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정리정돈 강박증. 내 물건들은 책상 끝선에 맞춰지거나 한치의 흐트러짐을 볼 수 없음. 사용한 물건은 무조건 제자리로 가야 하는 강박으로 정리정돈 안 되어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을 못함. 그분 생각나요. 노홍철. 개그맨 노홍철. 그분이 되게 냉장고나 이런 데 딱 각 맞춰서 이렇게 놓고 그러셨어요. 되게 와 신기하다 막 그랬어요. 여덟 번째, 좌우 강박증. 왼쪽 오른쪽이 다 맞아야 하는 강박으로 왼손을 두 번 썼으면 오른손도 두 번. 걸을 때 왼발이 먼저 나갔으면 다음엔 오른발이 먼저 나가야 하는 좌우 강박.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처음 들어서. 아홉 번째, 공격적 강박증.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것에 대해 지나치게 생각. 저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해당 안 되는 것 같아요. 열 번째, 신체적 강박증. 큰 병에 걸리진 않을까 항상 걱정하며 체중, 몸매에 집착을 함. 다이어트 강박증도 이에 해당됩니다. 예전에는 정말 심했거든요. 정말 병적으로 심했는데 요즘은 다행히 없는 것 같아요. 혹시나 내가 무슨 큰 병에 걸리진 않았을까 이런 거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것도 강박이구나. 이외에도 뭐 맞춤법 강박증이나 대답 강박증 이렇게 여러 가지 강박증이 있다고 합니다. 맞춤법은 말 그대로 맞춤법이 틀려져 있으면 못 견디는 거고. 저 약간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틀렸을까 봐. 뭐를 하나 쓰면은 다시 다 확인을 해요. 나도 그런데. 그쵸? 저는 이 10가지 중에 하나 정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저는 세어보니까 한 4개 정도 해당되는 것 같네요.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나 이런 강박증도 있어요 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서로 소통도 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